2024년 8월 4일 일요일 현지 시각 오전 5시 57분 8분 6시 다 되었고요. 일출 장면. 일출 시작한 지 한 6, 7, 8분. 아. 구글 기준 실제 일출 시간 기준으로도 뭐 8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우기인지라 동쪽 하늘 지평선 위로 낮게 깔린 구름들 무리로 올라온 지는 기껏해야 2,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해가 떴습니다. 일출입니다. 미얀마 바간입니다. 천 개의 사원으로 이라는 대명사로 불려지는 미얀마 바간. 미얀마 최초의 통일왕조였던 바간왕조의 수도였던 바간. 옆으로는 미얀마의 젖줄이라는 이라와디 강이 유유히 흐르고 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정말 넓습니다. 이라와디 강 있고요. 그리고는 지금 방금 뜬 햇살에 물들고 있는 더 넓은 초원 위에 수백 개, 지금 대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100개, 100여 개가 넘는 이 사원들, 사탑들, 그리고 비추는 태양, 아침 태양, 아침 해, 해가 떴습니다.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강과 사원들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초원에 펼쳐진 수백 개의 파고다 산타들. 아, 이제 완전히 다 떴네. 네, 여기는 언덕입니다. 언덕 뷰포인트. 네, 폐허. 언덕, 고대 유적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언덕이 되어버린 유진 뷰포인트입니다. 구글에 그렇게 치면 나옵니다. 올드 바간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거리상으로는 남쪽 이라와디강 남쪽 부분, 그러니까 뉴바간 접해 있는 숙소, 유명한 오스텔로 벨로 숙소에서 정확하게 네. 5.7km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15분 정도, 15분에서 한 20분 상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나름 위치는 우리 유진 씨가 잘 잡은 것 같습니다. 아, 일출 봤습니다. 미션 컴플리티드. 일출 보고 갑니다. 일출 이 정도면 본 거지 뭐. 아, 네. 아까 구름 사이로 빼꼼히 눈 내미는 얼굴을 내미는 자, 아침 햇살의 찬란함도 감동 충분히 만끽했고요. 네, 일출 성공했습니다. 이상력.